뿌리 없는 남자, 네, 31살 이상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.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여쭤볼게요. 뿌리 없는 남자라는 게 제가 워낙에 일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고 네. 뭐 주거지도 여러 번 자꾸 바꾸고 하니까 친구들이 뭐 좀 뿌리 내려야 되지 않겠냐. 아. 예, 요즘 말로 좀 근본이 없다. 아. 예, 이래가지고 묵은도 예, 근본이 없다. 뿌리 없는 남자가 됐습니다. 아니 안 그래도 역마살 얘기가 나왔잖아요. 네. 뿌리도 없고 역마살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돌아다니셨길래 이 정도인지. 국가로는 한 16개 국가 정도를 여행을 한 것 같고요. 도시로는 한 30개 이상 한 것 같은데 와. 유럽 뭐 프랑스부터 해서 영국, 뭐 벨기에, 독일, 뭐 체코, 헝가리, 뭐 그리스, 이탈리아 등등 뭐 한 바퀴 쭉. 그러니까요. 뭐 여행을 할 때도 막 계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충동적으로 가고 뭐 한 달만 있으려다가 두 달 있기도 하고 뭐 살다 오기도 하고. 살다 온다고요? 예, 예. 최장 얼마나? 살았던 기간은? 어제 베트남 여행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돌아왔다 다시 짐 싸가지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았어요. 또 어디서 살아봤어요? 베트남?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또 한 1년 반 정도 지냈습니다. 요즘 진짜 잘 다니시죠. 그리고 수입이 있어야 되고. 그러게요. 기본적인 소득은 있어야 되니까 네. 이제 한국인 분들이 오신 여행사에서 좀 일을 하면서 여행객 분들 대상으로 그런 업무를 좀 봤었고 제주도에 사실 있을 때는 제가 친한 친구가 이제 조그만 소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카페를 하거든요. 그거를 이제 체인점을 하나 이제 맡아서 예, 관리를 좀 하기도 했었어요. 지금 보니까 의뢰인분께서 91년생, 저보다 네. 이제 한 살 어리세요. 근데 사실 30대들의 로망이거든요. 아, 저 진짜 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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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열로 열로족의 뭐 거의 족장급이세요 지금 보니까. 그러니까 부럽죠. 젊었을 때 그래도 피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 때 그렇죠. 이게... 예, 그 더 많은 나라에 나가서 많은 문화도 체험해보고 네. 사람도 그럼요. 만나고 음식도 먹어보고 참 부러운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사실 그 값진 경험이야말로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그럼요, 생각할 그럼요.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. 저는 그렇거든요. 네.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이제 좀 뿌리를 내리게 되셨어요? 제가 30대가 되고 나니까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가 고정적인 수익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얻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뭐 감도 안 오고 또 저 친구들도 저처럼 돈 관리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 그쵸 네. 30대가 됐으니까 물어보니까 뭐 이미 청약이랑 뭐 다 해놓고 그렇죠.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나만 바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면서 그래요.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잡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. 투잡이요? 네. 네. 아니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두 군데나 뿌리를 아까 제주도에서 있었던 네. 그 카페, 앗카페 거기 매니저로 주간에 이제 일을 하면서 네. 이제 고정적인 수익을 조금 가져가고 있고요. 네. 저녁에는 이제 최근에 친구와 같이 카페 겸 바를 창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. 이제부터 좀 진짜 근본 있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보자. 나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.